얼마 전 리자매가 새 신자를 양육할 책임자로 왕메이를 추천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론 왕메이는 본분을 건성으로 하고 교회 사역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서 얼른 왕메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리자매한테 갔어요. 왕메이가 계속 본분을 무책임하게 한다면 새 신자를 양육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리자매가 하는 말이 왕메이가 명예와 지위를 지나치게 신경 쓰는 부분이 있지만 본분하는 태도는 괜찮다고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리자매가 알아봤으니까 왕메이한테 새 신자 양육을 맡겨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에 저는 사역을 다 안배하고 왕메이가 오면 바로 사역을 맡을 수 있게 했죠. 근데 리자매가 갑자기 왕메이는 본분할 때늘 요령을 피우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새 신자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의아했죠. 아니, 며칠 전에 상황을 알아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 며칠 지났다고 말을 바꾸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믿음이 안 가네. 사람 하나 알아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분별력이 너무 떨어져. 인원에 문제가 생기고 내 안배 계획도 엉망이 되고 사역에도 영향이 가게 생겼어. 이거 일에 지장을 주는 거 아닌가? 그 자질로 어떻게 팀장을 하지? 저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실제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속으로 계속 리자매를 판단했어요. 그때 리자매한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왕메이에 대해 분별이 안 돼요? 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따지고 싶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화난 상태로 따지는 건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안 보냈어요.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죠. 그러다 예배에서 한 형제의 교제를 듣게 됐어요. 자기 뜻에 안 맞는 일이 생기면 혈기를 내며 남한테 화내고 훈계했는데 어떻게 진리를 구해 자신을 반성했는지 얘기하더라고요. 듣고 좀 창피했어요. 그때 최근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면서 나와 저 형제의 상태가 같지 않나? 저 형제는 진리를 구하고 공과를 배우는데 집중해 성과를 거뒀는데 나는 왜 공과를 배우지 않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기도드리면서 제가 어떤 공과를 배워야 하는지 구했어요. 한 번은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의 배치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과이다. 하나님의 배치와 안배에는 하나님이 일으킨 주변 사람과 일, 사물, 그리고 각종 환경이 포함된다. 그럼 이러한 환경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원망하고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겠느냐? 이치를 따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겠느냐? 다 아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실행해야겠느냐? 일이 임했을 때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 진리를 구하고 순종하되 이런저런 이유나 원인을 대지 말아야 한다. 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추측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누구의 잘못이 크고 누구의 잘못이 작은지 따지지도 말아야 한다. 늘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태도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겠느냐?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며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를 받아들이는 태도도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행 원칙의 한 가지 측면이다. 옳고 그름을 분석하지 않고 자신의 이치를 따지지 않으며 다른 이의 흠을 잡거나 사소한 문제를 물고 늘어지지 않는 것, 객관적인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 것, 사람의 머리로 분석하거나 연구하지 않는 것, 이는 전부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행 방법은 먼저 순종하는 것이다. 관념이 있고 밝히 알지 못해도 순종해야 한다. 일단 이치를 따지거나 거역하지 말고 순종한 다음 다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 말씀을 보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든 못했든 일단 반항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안배하신 환경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라는 것도 깨달았죠. 저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밖에서 잘잘못을 찾고 이걸 원망하고 저걸 원망했어요. 그래서 리자매가 본분을 무책임하게 권성으로 해서 사역에 지장을 초래했고 저까지 괜한 수고를 많이 하게 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전혀 없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어떤 공과를 배워야 하는지 제 자신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눈을 남한테 두고 화내고 훈계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고만 했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역에 문제가 생기고 벽에 부딪히면 그게 다 다른 사람 탓이고 저와는 아무 관계 없을까요? 저는 늘 하나님이 안배하신 환경을 반항적인 태도로 겪었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문제가 남한테 있고 저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남들은 그 속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공과를 배우며 성장하는데 저는 화를 억누르는 것 말고 또 뭘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때 저는 제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분석하고 따지며 시비와 잘잘못에 집착할 게 아니라 침착하게 진리를 구하고 공과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반성하면서 이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만 행동한다면 아무리 똑똑해도 실패할 때가 늘 있는 법이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기 쉽다. 그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잊는다. 일이 지나가거나 벽에 부딪히거나 성사되지 않으면 그제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이라는 면을 보면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언제나 자기가 나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교회 사역을 하거나 본분을 이행할 때 또는 외부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일상생활의 사적인 일을 처리할 때도 마음속에 원칙이 있어야 하며 특정한 내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내적 상태겠느냐? 무슨 일이든 임하지 않았을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제에 순종해야 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배치하신 거야. 일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 내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런 태도를 지녀야 해. 한동안 이렇게 체험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많은 일에서 하나님의 주제를 보게 된다. 만약 늘 자신의 계획과 계산, 바람, 사심, 욕망을 지닌다면 내 마음은 부지중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하나님의 행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대부분 너에게 모습을 감추게 된다. 너는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내게는 계획이 있지 않느냐? 너는 머리가 있고 문화적 소양이 있으며 지식이 있다. 또 일을 처리할 능력과 수완도 있다. 너 혼자 일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으니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너 스스로 알아서 하거라. 나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잘하든 못하든 내가 알아서 책임지거라 라고 말하며 너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항상 하나님의 주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며 성령의 깨우침과 빛비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에게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며 그에 따른 후속 영향이 나타난다. 어떤 영향이겠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다. 또한 오랫동안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에 인이 박이게 된다. 즉, 일이 임하면 먼저 혼자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목표와 속내, 계획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된다. 습관적으로 바로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를 신경 쓰지 않고 한쪽에 방치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자기 뜻이 특히 강한 사람은 일하거나 본분할 때 늘 어떻게 할지, 어떻게 실행할지 미리 계획하고 정해서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 자기가 정한 방식과 방법에 따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본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지키고 본분하면서 최대 성과를 얻으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렇게 실행하면 자기 뜻과 결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기도하며 구하고 순종하는 태도도 없고 성령의 인도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죠. 완전히 일이 자기 뜻대로 진행되길 바라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기 뜻이 너무 강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또 그런 사람을 혐오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제 자신을 반성해 보니까 저는 본분할 때 제 뜻이 너무 강해서 어떤 일을 하든 일단 속으로 결정하면 어떤 변경도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도 제 요구에 따르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충성심 없이 본분한다고 교회 사역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이번에 새신자 양육 담당자를 알아볼 때도 그랬어요. 원래 왕메이가 사역을 인계받을 시기를 계획해놨는데
왕메이가 세신자를 양카로 올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제 계획은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라가 치밀었죠. 속으로 리자메를 원망하면서 자매가 자질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다고 무책임하게 본분한다고 판단했어요. 정말 너무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이성이 없었죠. 제가 계획하고 결정한 일이 옳고 하나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도 일이 꼭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제가 기대한 성과를 꼭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획하고 안배하는 건 제 본분이고 제가 마땅히 협력해야 할 일이지만 최종 결과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해야 할건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결국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과정 중에 어떤 변수가 나타나느냐,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마땅히 가져야 이성인 거죠. 저는 일할 때 제 뜻대로만 했지 하나님의 주제를 알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죠. 이렇게 본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얻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화를 낸 그 이면의 폐괴 성품에 대해 조금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진리를 실행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된다면 성령 역사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위험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진리가 없으면 쉽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예를 들어 내게 교만한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된다. 너 스스로도 억제할 수 없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너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본성의 지배를 받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교만함은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게 하며 너 자신을 추켜 세우고 모든 일에서 스스로를 뽐내게 한다. 교만함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얕보게 만들고 너를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든다. 교만함으로 인해 너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치가 없게 된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내게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자신의 뜻과 생각, 관념에서 나온 것들을 진리로 여겨 받들게 한다. 교만한 본성에 지배받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교만방자한 본성에 대해 조금 인식하게 됐어요. 제 본분에는 제 뜻대로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교만한 성품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사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실제로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리자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짜고짜 그 자매를 원망하고 판단하기만 했죠. 제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판단하는 건 사실 제가 남들보다 낫다는 생각에 얕잡아 보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책임을 다하는데 다른 사람은 대충 하는 것 같고 저는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뭐든 꿰뚫어 보는데 다른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 같았던 거죠.
저는 저를 진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진리의 노예로 보면서 저는 마치 사탄에 의해 패괴된 적이 없어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군 거예요. 제 눈에 다른 사람은 다 무능하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제가 제일 잘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본분할 때 문제가 생기면 대체 본분을 어떻게 한 거야? 본분을 계속할 수 있긴 한 거야? 이거 교란하고 방해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이렇고 저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훈계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이 본분할 때 생기는 문제는 제가 본분할 때에도 똑같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겪는 시행착오도 저 역시 자주 겪어요. 그런 제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잘났겠어요. 누구나 다 사람이나 일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본분에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제때 문제나 실수를 발견하고 계속 그걸 정리하고 바로잡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성장 과정인 거죠. 리자매가 왕메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건 맞지만 사실 저도 똑같잖아요. 저는 왕메이의 예전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리자매가 요즘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사실이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막연히 리자매가 알아봤으니까 문제 없겠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일은 분명히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데, 저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만 다 떠넘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판단하고 비난했어요. 정말 교만했던 거죠. 이렇게 본분하면,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돕거나 거둘 수 있기는커녕, 되려 눈치 보고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일을 바라보지 않고 늘 불평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본분에 대한 책임감 있고 정의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했고 제가 교회 사역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 편파적이고 그릇된 관점이었어요. 나중에 이 말씀 낭송 영상을 보고 화내는 게 무엇이고 정의감 있는 게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어떤 위치에 오르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트집잡아 분풀이하고 불만을 털어놓으며 이유 없이 화를 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물론 어떤 자리에 오르지 못한 패괴된 인류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항상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지위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쏟아내고 교만한 본성을 드러낸다. 사람이 화를 내고 울분을 표하는 것은 모두 죄악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사람이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여기에는 불순함, 음모와 계략, 패괴와 사악함, 심지어 야심과 욕망이 가득하다. 정의와 사악의 싸움에서 사람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화내지는 않는다. 바꾸어 말하자면 정의의 힘이 위협당하고 박해당하고 공격당할 때 사람은 이를 무시하고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사악한 세력 앞에서는 비위를 맞추고 비굴하게 굽실거린다. 그러므로 사람이 분풀이하는 것은 사악한 세력의 출구이며 이는 육에 속한 사람의 악행이 넘쳐나고 억제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모든 사악한 세력과 사람을 해하는 죄악은 저지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모든 적대 세력은 드러나고 분리되고 저주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적대시한 사탄의 모든 공범자들은 징벌받고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사역은 막힘없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은 정해진 대로 한 단계씩 앞으로 진행된다. 또한 하나님의 선민은 사탄의 교란도 미혹도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안정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악한 세력이 더 이상 자생하고 판치지 못하도록 보장하며 모든 정의와 긍정적인 사물이 존재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말씀을 보고 사람은 개인의 이익을 지키고 개인의 야심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유와 대상을 불문하고 원칙 없이 함부로 화내는데 이런 건 다 혈기이자 폐괴성품을 드러낸 거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람과 일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며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교란하고 방해하는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증오할 수 있다면 이건 정상인성을 드러낸 거고 정의감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말투가 좀 강하고 엄하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고 사실에 위배되지 않고 개인적인 화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고 개인의 불순한 저의가 섞여 있지 않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이런 화는 긍정적인 거고 폐괴성품을 드러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폐괴성품에서 나온 화는 달라요. 거기에는 불순한 저의와 남한테 말 못할 개인적인 목적이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게 하려고 화를 내요.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이익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혈기고 폐괴성품이에요. 다른 사람의 본분에 문제가 생겨 진도가 늦춰졌을 때 겉으로는 제가 교회 사역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화내고 분노했던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사람이 내 요구에 미치지 못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나를 헛고생시켜서 울분을 느끼고 화를 냈던 거고 그걸 기회로 제 불만을 터뜨리고 속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깎아내렸던 거예요. 이건 분명 혈기를 부리는 거죠. 그 뒤에 생각해봤어요. 예전에는 일이 생겼을 때 늘 천성적인 걸 드러내며 화를 내고 지나갔지만 나중에 일이 생겨 또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싶어질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요. 그러다 영생할 때 이 말씀을 봤어요. 사역이나 일처리에 있어 최소한 양심과 이성의 기준을 어겨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인성의 이성으로 사람과 교류하고 함께 지내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리 원칙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진리 원칙이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소극적이고 연약할 때 사람의 연약함과 소극적인 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고충과 고통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는 물어봐주고 도움을 주며 붙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에 부합되는 실행 방식이 아니냐. 이러한 실행 방식은 원칙에 부합되며 이런 관계는 당연히 더욱 원칙에 부합되는 관계이다. 어떤 이들이 일부러 방해하고 교란하거나 혹은 일부러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면 너는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그에게 지적해주고 질책하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면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그를 내버려두고 신경 쓰지 않거나 그를 용인하고 감싸주고 게다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하고 추어 올리면서 그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다면 그런 행동과 교류 방식, 일처리 및 문제 처리 방식은 분명히 진리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행동, 타인과의 교류 및 일처리 방식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부당한 것이다.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본분하다 문제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제일 좋고 이성적인 방법은 진리를 교제하고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 순간 방심해서 또는 원칙을 파악하지 못해서 사역에 지장을 줬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진리와 원칙을 명확히 교제해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깨닫고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근데 만약 한결같이 본분을 건성으로 하고 책임감도 없고 본분할 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잘할 수 있는 일도 잘하려고 하지 않고 같은 문제를 여러 번 저질러 사역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심각한 손해까지 입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책망 훈계하거나 경고해도 돼요. 여러 번 가르쳐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조정하거나 교체해도 되고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 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진리 원칙에 따라 이를 보고 행동해야지 혈기로, 폐기성품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환해지고 실행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바로 리자미한테 가서 왕메이의 일을 알아봤어요. 왕메이가 이전까지는 쭉 다른 교회에서 본분하다 최근에 막 이 교회로 옮겨온 상황이라 리자메가 왕메이에 대해 잘 몰랐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나중에 다른 교회에 물어보니까 왕메이가 늘 요령을 피우면서 본분을 건성으로 대충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착실하게 일하지 않고 거기다 인성이 나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돼서 배신자 양육을 맡기지 않으려고 했다더라고요. 사정을 알고 좀 부끄러웠어요. 리자매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회 알아봐야 했는데 중간에 약간의 실수가 생겨서 왕메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니까요. 또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자매를 비난하진 않았어요. 그저 실수를 되새기고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게 하라는 얘기만 해줬죠. 이번에 문제를 처리할 때는 혈기와 제 뜻에 따라 하지 않고 진리 원칙을 구했어요. 이렇게 실행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 체험을 통해 본분을 이행할 때든 사람과 일을 대할 때든 개인의 관념과 생각, 혈기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말씀에서 진리 원칙을 구하고 말씀에 따라 실행하고 본분을 해야 해요.
그래야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 진입의 길을 가는 거죠.